봄 기운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겨울의 찐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비만은 체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체형 교정을 통한 비만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은 체중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줄어든 활동량이 고스란히 체중 증가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추우니까 밖에 나가게 되는 것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저도 살이 많이 찌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두꺼운 옷 입으니까 몸매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날씨 풀리니까 아무래도 몸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걱정이에요. 해마다 겨울만 되면 체중이 5kg씩 늘어 고민이라는 직장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늘어난 체중 때문에 무릎에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아니면 이제 뭐 무슨 일을 할 때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숨이 차고 이제 앉기가 거북하고 갑자기 이제 겨울에 활동이 좀 덜하다 보니까 키로수가 좀 늘더라고요.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으면 지방이 몸속에 과잉 축적돼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월경과 임신 또 출산과 갱년기를 겪으면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굶어서 일단 체중 계상에 체중을 줄여놨다고 해도 다시 정상적인 식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더 늘 수 있고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몸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거죠. 한방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인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형과 환경 또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으로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결국 체형교정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우리 몸의 올바른 체형을 회복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체지방이 쌓이지 않는 몸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복부 비만으로 우울증까지 생겼다는 20대 여성입니다. 체형교정과 함께 체내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비만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이제 빠지면 안 될 살들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무작정 굶다 보면 체형교정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아요. 빠져야 될 부분만 딱 빠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꾸준한 운동과 함께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 줄을